그래가지고 우리 김현정 씨는 강풍기 기싸움이 엄청났대요. 아, 그 언니 무대, 아, 그 언니 무대 보면 항상 엄청 바람 나요. 네. 뭔 그렇게 바람이 부는지. 없으면 무대 안 섰어요. 그리고 강풍기 요청을 항상 했었고 그런데 어떤 방송국에서 강풍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했는데 웬일이야? 다른 가수가 강풍기를 쓴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죠. 왜 저 가수는 강풍기가 되냐 그랬더니 그 구조상 그 강풍기가 그때는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 정도면은 강풍기를 하나 사셔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강풍기면 안구건조증 이런 게 오지 않아요. 근데 강풍기가 날렸을 때 노래하는 거라 날리지 않았을 때 이 프레쉬감이 달라요. 강풍기를 평생 안 써봤잖아요. 네. 강풍기를 평생 안 써봤잖아요. 네. 오늘 좀 써봐. 어, 여기 써봐. 나는 강풍을 한 번을 안 맞아봤어. 여기 언제 스모그. 오늘 스모그. 여기 강풍기.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의상, 무대 의상 때문에도 좀 약간 그 있었죠. 트러블 있었죠. 왜냐면 제가 그 너정말이라는 앨범 활동할 때 뱅 머리하고 예 글라스 사이버 안경 같은 거. 네, 맞아요, 맞아요. 반딱반딱. 근데 그때 제가 배꼽 티를 입고 짧은 바지를 입었었는데 위에 계신 분이 이제 뛰어나오시더니 야. 왜 배꼽이 보이고 쟤는 또 왜 이렇게 바지가 짧고 옷이 야하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체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맞아. 네. 맞아. 키가 네. 짧고 키가 짧고 다리가 예. 엄청 상체가 짧으니까 역속도 네. 여기까지 크니까 나는 그거 있잖아. 야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도 야하고. 이게... 아... 근데 그것만 규제를 받은 게 아니라 선글라스를 썼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혼난 거예요. 왜 선글라스가 무슨 죄야? 여자 가수가 눈이 보여야 되는데 맞아, 그거 눈알이 안 보인다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야, 별의별 걸 다 그냥 남자는 되는데 여자 네, 그렇게 따지면 뭐 탁재훈 오빠는 선글라스 안 꼈나? 여자는 안 됐어요. 여자 저는 예. 네, 거기까지 몰랐다. 네, 네. 다 안 된다고 한 건 아니고 어디에서 이제 안 된다고 해. 아니 그러면 네. 현정 씨가 이 정도면 채연 씨는 엄청 낫겠네. 그러네. 그때쯤 와서는 검열이 있었어요. 의상 검열. 그래서 카메라 하기 바로 전에 스태프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오늘 무대 의상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무대 의상을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이제 뭐 위아래로 막 여기저기 찢어있고 뭐 터져있겠죠? 그러고서 들어오면 여기 가려주시고요. 여기 다시 막아주시고요. 뭐 막아주세요. 그때는 제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작하는 데서 천을 남은 천을 항상 갖고 왔어요. 맞아. 왜? 왜냐면 현장에서 입어야 돼. 가리라 그러면 가리고 맞아. 벗대야 되니까 뭐 입어야 돼. 가리라 그러면 가리고 맞아. 벗대야 되니까 뭐 치마 늘리라 그러면 늘리고 뭐 하면 뭐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줬어요. 수영이는 여기 좀 가려주세요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겠네요. 여기 좀 더 열어주세요. 여기 좀 좀만 더 내려주세요. 주세요. 너무 답답해요. 단추 하나가 없어요. 남자 연예인 6명이 대시를 한 적도 있다면서요. 근데 저는 예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대시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몰릴 때는 막 그렇게 막 6명, 8명 네.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아~ 그만큼 인기가 많았다는 거지. 운전 성신해. 네, 완전. 만약에
만약에 가요 노래 무대만 했었으면 사실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별로 없어요. 자기 노래만 하고 빠지고 뭐 저희 회사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 별로 터치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어린 나이에 데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연애 프로그램에서 채연이 빠질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최고였지. 그때 채연이 다시 영상을 보잖아. 너무 예뻐. 지금도 예뻤지만. 진수가 오랜만이다. 윤은혜 씨 대신 제가 좋아해도 되나요? 와! 채연! 좋아요. 좀 도와주세요. 어머나. 연애 프로그램에서 채연이 빠질 수가 없어. 사실 댄스 가수들은 백업 댄서와 의상과 막 이런 강풍기로 기싸움을 했다면 네. 이수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오케스트라. 아, 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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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누구였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진짜 내가 아무도 몰라. 아, 우리는 뒤로 갔으면 여기는 플렉스로. 이건? 와, 그러네. 몇 명까지 세워봤어요? 뒤에 진짜 오케스트라. 그때 조성모 오빠랑 저랑 이제 서로 발라드 남녀 가수니까 무대 위에 몇 명까지 세울 수 있는지. 나 물어본 거예요. 와, 맞다, 맞다. 제가 보기에는 경쟁이 붙었습니까, 그럼 그때? 그러니까 라이벌이네. 조성모랑? 그러니까 조성모 오빠가 처음에 시작을 폼을 여셨죠. 열었지. 한 10명 세웠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가수를 살짝 감싸는 정도. 사랑 지켜만 봐도 안 될까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사장님이 야 성모가 몇 명 세웠대. 그럼 두 배로 세워. 그러면 이제 이제 윙이 나와요. 윙. 이제 윙이 나와요. 윙. 딱 나오고. 맞아 맞아. 그러면. 그러면 성모 오빠가 그 다음 주에 또 뒷단을 세워. 단이 하나 올라와 있는 거? 네. 어떤 이제 단들이 생기면서 다 이제 4단까지 생겨서. 나중에 이제 오케스트라로는 이제 부족해서 아예 편곡을 다시 해서 합창을 만들어서 합창 단원까지 해가지고 200명. 200명. 나도 내가 선택한 길 할 때 오케스트라 불렀었는데. 무슨 노래 할 때? 내가 선택한 길 할 때. 무슨 노래 할 때? 내가 선택한 길 할 때. 내가 선택한 길 할 때? 몇 명? 한 명. 바이올린 한 명. 그 사람도. 그 사람도 바이올린 처음 쳐본데. 그래서 뭐 한 명 보는 거 있어. 바이올린부터 자꾸 들어가는 게 있거든. 입지 그야? 원래 바바바 이렇게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신인 박재훈. 내가 선택한 길. 그 라이브 고집했죠, 수영 씨는. 그러니까 저희 때가 그게 제일 많았어요.
중간에 갑자기 뭐 댄스 가수든 발라드 가수든 다 라이브 해라. 그래서 이 옆에 이제 돌아갔을 때지. 뭐 테이프 돌아가는 거를 이제 돌아갔을 때지. 뭐 테이프 돌아가는 거를 라고. 오른쪽 위에 상의에 돌고 있어. 그게 막 뭐냐. 그리고 기억해 너를 기다리는 나에게. 테이프 돌아가는 거를 오른쪽 위에 상의에 돌고 있어. 매주 가수들이 굉장히 서로 이렇게 예민했었고 예민하고 또 이제 댄스 하시는 분들은 댄스도 춰야 되는데 그렇지. 노래까지가 힘드니까 와서 정말 마이크 집어넣으면서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라디오 공개 방송은 거의 다 이제 AR이라 그래서 립싱크를 해요. 발라드든 그쵸. 누구든 간에 근데 그게 이렇게 큐시트가 붙어 있어요. 무대 올라가기 전에. 그치. 그럼 쫙 보면 AR 이러다가 MR 이수영 MR 딱 이러면 갑자기 자부심이 느껴져요. 이수영 MR 딱 이러면 갑자기 자부심이 느껴져요. 나야. 나 이수영이야. 나다. 나 이수영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MR이라는 유저야. 이게. 자, 퀸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배반의 장미로 데뷔 후 첫 1위를 하고요. 아, 배반의 장미. 음반 판매량 40만 장이라고 했지만 실제 판매는 70만 이상이었어요. 와, 배반의 장미. 70만 장. 네. 그때는 거리에서 파는 게 많아요. 네. 그것까지 따지면 200만이야. 왜냐면 길보드가 한 두세 배 더 많이 나갔으니까. 1997년 9월 첫째 주 명예 1위 곡은 엄정화입니다. 아니 근데 정말 그 일이라는 게 좀 굉장히 상징적으로 맞아요. 느껴지잖아. 꼭 하고 싶고 그렇지만 나하고는 너무 먼 얘기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다가 그 곡으로 갑자기 1위를 하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좀 그 행복하다 그러나 뭔가 이렇게 보상받은 느낌도 들고. 그 처음에 나온 도입부 있잖아 누나. 파장구 모델 아니면 뭐 나오나? 파장구 모델. 어? 파장구 모델? 그게 뭐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그렇게 들려. 파장구 언니요?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파장구 언니 아니면 파장구 모델? 하는데? 파장구 언니 뭐야? 원래 무슨 소리지 저게? 저게 물어봤는데 영훈 주영훈 씨가 작곡했는데 샘플링이 그게 무슨 인도의 어떤 인도 말이래. 아, 인도.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 아, 한번 10년 연속 히트를 치면 초 대박이 납니다. 계속 대박 나는. 몰라. 되게 걱정했는데 엄정화가 그 물이 들어가 거기 물 들어갔었잖아. 갖고 왔을 때 너 저거 귀에 물 들어가면 너 저거 귀에 물 들어가면 아니 여기 이렇게 이걸 막고 있는데 그게 들려? 잘 안 들려. 약간 이렇게. 아니 나 이게 너무 생각나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뭐 얘기하지 마. 아니 눈동자 부를 때 콧물이 콧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진짜 웃긴다 쟤. 그래서 계속 하는데 콧물 계속 맞아 나 그때 그럴 때가 있었어. 아주 오래전에 하는데 콧물이 나와. 그거 흐르는 느낌 나는 거야? 그거 흐르는 느낌 나는 거야? 따라라 따라라 너무 자연스러운데 근데? 이게 자연스럽다. 와.